예쁜 플레이팅의 식당,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카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전시회, 이색적인 풍경의 여행지.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바로 인스타그래머블입니다. 인스타그래머블이란 인스타그램과 할 수 있는의 합성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이란 뜻의 신조어입니다. 사진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 올릴 만큼 예쁘고 감각적인 것을 의미하죠. 최근 이 인스타그래머블한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뭐 카페나 맛집 같은 데는 그런 데 보통 찾아서 가죠. 저희 동네에는 없고 사진도 잘 나오고 이러니까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매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쉬는 날마다. 예쁜 것도 많고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곳을 사진으로 접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해시태그 인스타그래머블은 13만여 개. 인스타그래머블과 비슷한 의미의 해시태그 인스타감성은 28만여 개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인스타그래머블에 열광하는 걸까요? 인스타그래머블 한 그러한 사진을 올리고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독특한 곳, 그런 곳을 갔을 때 더욱 이러한 것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래머블 열풍이 불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는 인테리어와 플레이팅에 더 공을 들이고 사진 촬영을 허용하는 전시가 이전보다 늘기도 했죠. 점점 더 많은 셰프들이 자신의 음식에 어떻게 사진이 나올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또 인스타그램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쁘긴 예쁜데 맛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 여유롭지 못한 분위기에서 전시 관람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진수 세종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인스타그래머블을 통해서는 음식의 외적인 요소로만 평가가 된다는 점과 음식 플레이팅 및 물리적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 가격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스타그래머블한 곳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8년 국내 외식 트렌드 조사에서는 인스타그래머블을 지속되는 외식 트렌드로 뽑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올리고 또 찾아다닐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인스타그래머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